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코렛 특집 2탄 JHS 모드샵 JHS 이펙터 프로코렛 2 팻 렉을 네. 네. 리뷰를 해보도록 이름이 길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렛을 모디파이한 페달이겠죠. 네. 프로코레에서 출시된 렛 시리즈는 디스토션과 퍼즈 페달 역사상 가장 클래식하고 독창적인 페달 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타리 레전드 플레이어들이 프로코렛에서 원하는 사운드를 발견을 했고요. 그만큼 유명하고 좋은 페달이었지만 렛2가 발매되면서 많은 플레이어들은 칩이 바뀌며 달라진 사운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 지난 시간에도 짚었지만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렇죠. 하향세를 달릴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만들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JH 페달스는 이런 부분을 모드하며 LMN308 칩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더 적은 노이즈와 빠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JH 페달스 렛팩은 게인을 낮게 설정해도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시그널 경로의 개선으로 캐퍼시터를 금속 필름과 탄탈륨 캡으로 교체해 저음의 해상도와 매끄럽고 부드러운 고음역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저음의 해상도가 있고 매끄럽고 부드러운 고음역을 가지고 있으면 렛인가요 그게? 기존에 아쉬웠던 질감도 LMN308 칩에 가깝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렛을 사랑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선물 같은 페달이라고 하네요.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스토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필터 일반적인 렉과 동일한 하이패스 필터로 디스토션의 톤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3D 클리핑 스위치가 있는데 세 가지 게인 옵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빈티지 시뮬 그리고 가운데 오픈 부스트 LED 터보렛 사운드 이렇게 세 가지 사운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아이언 호스와 거의 네. 동일한 네네, 그렇죠. 컨트롤 패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클린 사운드 들려드리겠습니다. 뉘앙스의 반응을 잘 하는 것이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게인 양도 바뀌고 뉘앙스를 잘 살려주는 네네. 페달이네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신기하네요. 뭐가 신기하냐면 렛 특유의 그 지글지글한 사운드가 있는데 해상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 부분이 모르겠어요. 기존 처음 나왔던 렛이 실제로 그런 이펙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냥 양산형 알고 있던 렛들은 해상도 그게 뭔데? 그냥 막 뭉개지는 맛으로 썼던 기억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개선이 됐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게인 양을 한번 많이 줘볼게요. 볼륨이 많이 높아지네요. 네.
역시나 이 친구도 출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아, 레슨. 여러분 리뷰 중간에 뭐 제가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일단 오늘의 리뷰는 저의 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레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역시나 제 취향이 아니므로 네. 이걸 치면서도 좀 힘드네요. 네. 저도 한때 이 렛이 저의 최애 페달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타리스트 중에서 누굴 좋아했었냐면 블러의 그레엄 콕슨이라는 연주자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이제 렛을 두 개를 두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지는 음악을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렛 두 개를 써서 하나는 거의 뭐 켜놓고 연주하다시피 하고 클린 사운드에 이제 서스틴을 또 주는 거죠. 뉘앙스를 주면서 그리고 하나는 이제 드라이브 페달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유행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프로코에서 이 듀얼 페달 시리즈를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렛이라는 렛은 다 사용을 해봤어요. 사용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 기존에 정말 명기다 라고 했던 렛을 만나본 적은 없고 이제 2000년대 초반 양산되기 시작했던 렛2, 뭐 저거너트, 솔로 이런 애들을 터보렛 이런 애들을 만나본 거기 때문에 조금 비교를 하면서 좀 생소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내가 알던 렛 사운드와는 다르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렛 사운드가 잘못된 사운드겠죠. 왜냐면 그건 쓰기가 힘들었거든. 쓸데없는 사운드.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토글을 한번 바꿔보도록 네. 할게요. 되게 건드려도 이게 컴프가 올라오면서 서스텐의 영향도 좀 아까 이제 중간 거가 힘이 넘치고 좀 더 날것스러웠으면 이거는 훨씬 더 좀 개인 볼륨은 작아졌지만 개인은 풍성해진 느낌. 좀 올려볼게요. 그리고 약간 더 뭐랄까 이게 컴프가 걸린 느낌이 좀 더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귀도 좀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저희가 이 상태에서 개인향을 많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왜냐하면은 아까 중간에 뒀을 때는 지금 요 세팅 똑같이 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클 텐데 엄청 크겠죠. 네. 엄청 생각보다 별로 안 그래. 되게 땡치잖아요. 문제는 이 소리만 들리면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요 세팅으로 시연하고 좀 서스테인을 많이 끌었던 이유가 땡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땡 소리가 따로 있고 뒤에
그 으스 으스 소리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걸 어떻게 쓰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가 개인이 볼륨 좀 줄이고요. 네. 약간만 올려볼게요. 이 뒤에 따라오는 소리 들리죠? 그 마치 마지막 릴리즈 떨어진 타이밍에 퍼즈 사운드가 이렇게 뒷꼬리로 쫓아오는 느낌이에요. 그 앞에 어택단에는 땡 소리가 있고 네? 요 떨어지는 요 파형 끝에 퍼즈가 쫓아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요 세팅으로 바꾸면 네? 저희가 아까 방금 요 세팅이었죠. 요 세팅에서는 하나로 붙은 거예요. 붙어서 그런 이질감이 없어서 저는 요 세팅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동일한 세팅에서 마지막으로 이것도 좋네요. 그렇죠. 약간 미들레인지가 좀 더 두터워진 네. 듯한 느낌도 있고요. 공간감 한번 걸어봤습니다. 네. 어, 이건 좋아요. 하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일한 세팅에서 레스포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잘 어울리고요. 아 그러네요. 렛이라는 이펙트에서 이런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는 걸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레퍼런스가 있었겠죠. 그 뭐냐면은 설명해드린 것처럼 최근에 양산형으로 나온 렛2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운드에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해서 모드샵에서 모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존의 렉과 닮아있는 사운드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계속해서 양산형 렛을 써왔던 저의 입장으로서는 다소 생소한 사운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은총씨께서 이 프로코 렛2 팩 렉에 대해서 발음이 힘들어요. 팩 렛에 대해서 한줄평을 주신다면 팻도 아니고 팩렛. 네. 팩렛입니다. 네. 팩렛. 네. JHS에서 네. 모디한 팩렛. 네, 안주평 드리겠습니다.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당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사실 지금 마지막에 들려드렸던 그러니까 이 센터가 아닌 양쪽 토고를 사용한 통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잘 사용할 것 같고 실제로 매력적이네요. 저의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고정관념과 편견을 좀 깨줬는데 그러니까 저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일단 관심이 많이 없었고 예전에 막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써라는 게 너무 강했었어서 그 이후에는 렛이라는 페달에 전혀 관심이 없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렛 소리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제가 막 뭐 수년 동안 써오면서 연구를 해본 타입은 아니라서 제가
리뷰를 하는 것이 좀 정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깔고 드리면서,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들으시면서 아 보물 같은 소리가 있구나라고 느끼셨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리뷰 보시면서 아 정말 좋은 소리가 있구나라고 느껴지신다면 와서 한번 쳐보시고 아 이거 그리고 그런 분들 있죠. 뭐 오리지널 렛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렛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 와서 들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현대적으로 변화한 렛이죠. 왜냐면은 LED도 고이도로 들어가 있고 위에 보통 이제 전원 공급하는 게 쥐꼬리잖아요. 네. 편하잖아요. 3.5핀으로 해가지고 네. 그 젠더가 있어야지만 전원을 공급했다면 그거 하나 쓰겠다고.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9V DC 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모로 모던해졌다. 그러니까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무지개색 렛 라고 드릴게요. 흑백 TV만 봐오다가 컬러 TV를 봤을 때 그 충격이란 저는 못 느꼈지만 형용할 수 없겠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렛 들어왔던 렛은 그 외관과 정말 잘 어울리게 무채색의 이펙터였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해상도도 많이 끌어올리고 버라이어티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렛이기 때문에 무지개색 렛이라고 제가 평가를 드렸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0. 네. 네. 생각보다 후하게 주셨네요. 아, 왜냐하면 사실 이거 이거는 이번 리뷰는 제가 객관적일 수 없다. 너무 객관적일 수 없어서 이거는 사실 저의 너무 주관적인 게 뭐 모든 게 다 주관적, 객관적 평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의 경험에 의한 주관이 들어간 거에서 객관적으로 쪼개서 하는 건데 일단 렛이 너무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중간 점수를 지키려고 줬어요. 근데 뭐 잘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렛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 그냥 8.5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렛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더 있었다면 이번 특집이 더 재밌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죄송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나름 아이언 호스와 이 프로코렛 팻 렛과 공통점도 찾았고 이런 것이 기존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렛의 사운드와 좀 비슷한 사운드가 아닐까라고 어느 정도 접근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오리지널 렛 좀 종류별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게 제가 한번 모실게요, 차라리. 진짜. 시청자 한번 모실까요? 네, 모실게요. 렛을 자기가 좀 종류별로 많이 가지고 있다. 렛을 그 전설의 명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연도별 있죠, 여러분들. 그걸로 그렇다고 뭐 2013년, 2014년, 2015년 이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80년대 그 네. 모델들 있죠. 그거 뭐 한두어 개만 가지고 계셔도 뭐 진짜 괜찮으시면 한번 저희가 특집으로 모셔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렛이 두 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네,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특집을 준비해서 찾아뵙고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